네, 이제 바람은 조금 잠잠해졌는데요. 내일 아침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춥겠습니다. 또 여전히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. 그래도 기온은 갈수록 점점 올라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평년보다 날이 온화해지겠습니다. 다만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. 주말에 산행 계획 세우셨거나 캠핑하시는 분들은 불씨 관리 더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. 내일도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겠고요.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. 또 내일까지 동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. 안전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자세한 기온 보겠습니다. 서울이 영하 5도, 대전도 영하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. 낮 기온은 서울 3도, 대구 7도로 오늘보다는 조금씩 더 오르겠습니다. 이번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. 정월 대보름이 일요일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달맞이 가능할 전망입니다. 내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편사옥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